대학에서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 한 세트 지긴 했지만 저희가 출발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가기보다는 승리에 대한 좀 감각들을 좀 일깨우면서 천천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 세트 패배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. 저도 한 세트 진 건 좀 아쉽고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승리해서 다음 경기도 자신감 없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초중반까지 저희가 게임 잘 이끌어가고 설계도 잘 해놨었는데 세 번째 부분이었나요? 그 부분에서 약간 소통적으로 좀 잘 안 맞아서 그 순간에 대패를 하면서 조합적인 차이도 좀 있고 해서 후반부에는 좀 게임 운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개인이 일단 카이사랑 노코만 봤을 때는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렸던 그림에서는 베인이 활약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타워도 이제 1차 타워를 다 미루는 상황이었고 해서 저희가 뭐 3년까지 잘 굴렸으면 아마 변수 이변 없이 저희가 그렸던 그림대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일단 완벽하게 스카너에 대처를 하는 팀이 좀 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카너 픽이 굉장히 무난하게 잘 뽑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챔피언을 만나도 반반 이상 가는 챔피언이라서 네,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스카너 스킬상 변수가 워낙 많은 챔피언이라 좀 아직 선수들이 완벽하게 100% 대처하지 못하는 점이 지금 메타의 스카너의 강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라인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힘든 상대 없이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준비해왔던 것보다 좀 경기력이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머 시즌 저희가 다졌던 포부에 비해서 지금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더 노력하는 만큼 차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대회 하나하나 이기면서 자신감 얻고 승리에 대한 좀 감각을 깨우다 보면은 좋은 경기력, 네, 스프링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의 약 두 달 만에 이제 롤파크에서 경기 했는데 확실히 경기 비시즌보다 이제 시즌 시작하니까 훨씬 약간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재미있고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음 주 패치 버전이 또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팀 다 지금 서머 시즌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, 잘 준비해서 저희 경기력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또 패치가 바뀐다고 하니까 패치 메타 정을 또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하던 대로 또 고칠 부분만 고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주 좀 기대하신 경기력에 부분이 많이 못 미쳐서 되게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 더 나은 상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 팬분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건 좋은 경기력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경기력 끌어올리는 걸 최우선으로 잘 연습해 보겠습니다.